안개비 내리는 두물머리. 가끔 답답할 때 있잖아요. 어딘가 떠나고 싶고 삶에 지쳐 힘에 부칠 때. 그날따라 날씨도 흐리고 마음도 울적할 때. 멀리 여행 갈 정도의 시간이 안 될 때. 그럴 때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양평 두물머리에 한번 가보세요. 두물머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하나가 되는 곳으로 400년 수령의 아름드리 느티나무와 황포 돛단배가 있어서 더욱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영화나 드라마 속에 자주 등장해서 연인이나 친구, 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해요. 두물머리의 하이라이트는 일교차가 심한 봄 가을 새벽 아른아른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물안개로 그 운치가 가을 환상이랍니다. 특히 연잎을 넣어 만든 연핫도그가 유명해서 많은 연인들이 핫도그를 먹으며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갔던 그날의 느낌을 유화로 그려보았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겠어요?